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핀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물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18일 만입니다. 7km에 달하는 파이프가 재연결되어 20만 명이 물 부족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지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휘 차량에 대해 포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 차량 안에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친 우크라이나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전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만약에 사실일 경우 러시아군 장성 사망자가 11명째입니다. 확인 후 영상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지역을 통해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빵, 주스, 수투, 위생용품 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날아갔는데요. 러시아군이 이를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에서의 포격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박격포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유엔 대표단과 적십자사 대표단들입니다. 이들은 마리우폴에 방문하여 인도적 피난로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다시 인도적 피난로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재 마리우폴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입니다. 간파된 공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러시아군은 건물을 향해 맹렬히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는 끊임없이 레지스탕스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의 한 레지스탕스 기지를 급습하여 대전차기, 수류탄, 소총 등을 압수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여러 대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데사입니다. 오데사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 오데사 공항이 피해를 받은 모양입니다. 오데사 공항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데사입니다. 러시아는 범죄 조직을 이용하여 오데사 내에서 시위와 폭동을 일으킬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5월 2일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리비우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리비우에 방문하였습니다. 난민 구호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S-300입니다. 파괴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고정밀 무기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 를 파괴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파괴된 T-90A 전차입니다. 독일입니다. 기차형인데요. PGH-2000 자주포와 MLRS M270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토군은 중장비와 중화기들을 발트의 연안 국가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와 서방세계가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헝가리를 더 압박하기 위해 헝가리의 지원금을 부정부패 혐의로 지연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베를린, 파리, 런던에 대하여 핵미사일 발사 협박을 하였습니다. 베를린에는 106초, 파리에는 200초, 런던에는 202초 안에 핵이 떨어진다. 합니다. 독일은 폴란드와 체코 등의 전차를 지원해주고 폴란드와 체코는 자국 동구권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군수 상황이 좋지가 않아 남아있는 전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